예, 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 과정 8기 교육을 새로 시작을 하게 돼서 그걸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급 과정 교육은 총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총 8회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달력의 날짜를 보게 되면은 5월의 경우에 이제 5월 6일에 시작해서 5월 6일, 5월 20일, 그리고 6월 3일, 6월 17일, 그리고 7월 1일, 7월 15일, 7월 29일, 7월에는 세 번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8월 12일까지 해서 이제 8월 12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초급 과정은 총 8회기 한 번에 4시간씩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 번에 4시간씩 해서 8회기니까 총 32시간 교육을 하게 되지요. 교육비가 조금 비쌉니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1인당 90만 원, 그리고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1인당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대구에 있는 현장에 와서 대구에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이 건물에 저희 상담센터는 4층에 있고 2층에 저희가 45평짜리 교육장을 마련을 해서 있는데요. 그 2층에 있는 교육장에 와서 이제 가능하면 교육을 들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정이 대구까지 와서 교육을 들으실 형편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줌으로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늘뭐 대구까지 와서 들으시는데 어쩌다 한 번쯤 오실 형편이 안 된다 할 때, 그때는 또 줌으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초급 과정 교육을 이제 1기, 2기, 3기, 4기에서 쭉 하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이 완전히 확고하게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매 기수 때마다 요번 교육엔 좀 요런 걸 강조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조금씩 다르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 이제 8기 교육 때에는 제가 제일 좀 강조점을 두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증상에 대해서 좀더 이전보단 자세하게 교육을 좀 해야지 되겠다. 증상과 증상 대처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교육을 교육의 뒷부분의 일정을 잡다가 보니까 늘좀 짧게 하게 되고, 충분히 강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증상 교육을 맨 앞부분에 시작을 해서 총 8회기 교육 중에서 이번에는 앞부분 4회기를 증상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증상 대처법 중에 망상과 환청, 에 대한 이야기를 5월 6일 날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에는 조현병의 와해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가서 이제 세 번째 강의할 때에 조울증의 조증 증상, 울증 증상, 그리고 조울증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강의 때에 가서는 다양한 부수 증상들, 우리가 이제 뭐 주요 증상이라 하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제 망상, 환청,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가 주요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 에피소드, 또 경조증 에피소드, 그리고 우울 에피소드, 이런 걸 이제 넘어설 때 우리가 그걸 주요 증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 아마 폭력이라든지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폭력,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위에 또 강박이라든지 선악이분법적인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에서도 충동조절 장애가 많지만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충동조절 장애가 이게 이제 흔히 동반되는 부수 증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제 네 번째 강의 때에
자세하게 좀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 8회기 교육 중에 이제 4회기를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회기째 가면, 그러니까 7월 달이 되겠죠. 5회기째 가게 되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바로 요 앞전에 했던 7기 교육, 그러니까 7기 교육은 올해 1월, 2월, 3월, 4월까지 했는데요. 요 7기 교육 때에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점을 두고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치료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총 한 4회기 정도에 걸쳐서 다루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앞에 4회기에 다루었던 걸 압축적으로 한 회기에 다루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또 여섯 번째죠. 다루려고 하는 것이 가족의 변화 과정과 당사자의 변화 과정, 그리고 각 시기별 유의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발병을 하고 나면 쭉 낳는 과정까지 당사자도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치고, 가족분들도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에서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각 그 변화 단계마다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보이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특히 유의해야 될 점이 조금 씩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 가서, 7월 마지막 주하고 그다음에 8월 12일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7회기 때, 그러니까 7월 맨 마지막이죠. 그 7회기 때에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8월 달 가서 맨 마지막 8월 12일 강의 때는 그래서 당사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내용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교육하고 또 크게 달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좀 훨씬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주로 강의를 많이 해서 주로 4시간 다 강의로 교육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난 7회기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강의하고 1시간 정도 서로 질의응답하고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8회기 때에 대해서는 강의는 2시간, 그러니까 총 하루 한 번에 4시간 중에 2시간 압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질의응답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제가 쭉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해보면 4시간 강의를 해도 항상 부족해요. 4시간씩 8번에서 총 32시간 강의를 해도 그래도 못 다룬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항상 이제 너무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큰 주제별로는 웬만한 걸 제가 다 지금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하면 유튜브에 어떤 영상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좀 강의를 압축적으로 이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던 거를 한 시간 이내로 이렇게 압축적으로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직접 이제 느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그 질의응답식으로 하는 거를 매 강의 때마다 2시간 정도는 이제 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5월 6일에 시작하면 5월, 6월, 7월, 8월에서 8월 12일에 이 8기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좀 되고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들으실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보면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제 유튜브를 짧게는 몇 달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고, 아니면 길게는 몇 년씩 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하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유튜브로 들을 때 하고 직접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게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들 듣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32시간 체계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체계적으로 들으시면 좋고요. 또 줌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줌으로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는 줌으로 들으시는 게 훨씬 좋지만 줌으로 들으시는 것보다도 현장에 직접 와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현장에 직접 와서 들으시고 또 가족들끼리 같이 오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버님, 어머님 같이 오셔서 들으시거나 또는 당사자와 같이 부모님과 당사자가 같이 이렇게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얼른 생각하실 때 당사자가 과연 4시간을 교육을 들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경험으로 보자면 당사자들이 엄청 열심히 들어요. 4시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시간을 집중력 있게 꼬박 앉아서 듣고요. 그리고 8회기 빠지지 않고 꼬박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요 앞전에 7기 교육 때는 좋았던 것이 7기 교육에는 전체 현장에 와서 들으시는 분들의 수가 한 10여 분 정도로 좀 작았는데 근데 좋았던 게 다 부모님하고 당사자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짝으로 해서 와서 들어서 당사자분들이 고정 꾸준히 들으신 분이 한 5분 정도가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꾸준히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좋아하고 가족분들도 좋아하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당사자와 같이 오셔서 들으십사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8회기 넉 달 동안 교육을 하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교육 마치신 분들은 그다음부터 매달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저희가 접속해서 집단 상담 내지는 집단 질의응답 방식으로 매주 일요일날 2시간씩 해서 하는 그 후속 과정이 있거든요. 초급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그 후속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의논을 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신 분들은 어찌됐건 교육에 참석하셔서 저하고 조금 더 강하게 인연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초급 심화 과정을 계속 따라서 들으시면서 저하고의 인연의 끈을 놓지 말고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줌으로라도 세세하게 저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다뤄나가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현병 조울증 교육 초급과정 8기 수강생 모집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